12월 첫째 주입니다. 산업단지 결합개발을 통해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안산과 포천에서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 경기도청에서는 관련 기관들이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2026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이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가상화폐 등 고수익을 믿기로 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등 모두 세 곳이 적발됐는데요. 이들이 불법적으로 챙기거나 불법 다단계 판매로 벌어들인 돈은 2,300억 원이 넘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와 관리자 등을 검찰에 넘기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냉전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캠프 그리브스를 문화와 평화의 공간으로 승화하는 캠프 그리브스 탄약고 프로젝트가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경기도는 미디어 아트, 설치 미술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캠프 그리브스 탄약고 프로젝트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변모시킬 경기도의 지원이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내년에 약 45억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14곳 내외가 지원될 것으로 보이고요. 참가 대상은 이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18세가 되면 보호가 끝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주거 자립을 돕는 희망 디딤돌 경기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또래보다 이른 나이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 공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화성과 고양 오피스텔에서 각각 운영되고 청소년들이 최대 2년 동안 1인 1실로 거주하면서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